회계를 법철하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 날개를 펼친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철학을 이제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철학적 경험 혹은 이제 나를 들여다보는 경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상징하는 것은 밤과 하늘의 세계예요. 밤과 하늘의 세계랑 낮과 땅과의 낮과 땅의 세계와 비교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이 땅에서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일을 하는, 돈을 버는 그런 실용적 활동을 주로 둔다면 낮과 아니 밤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적 사고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네르바의 부엉이에요. 그래서 다음 곡은 드뷔시 파나라는 곡을 연주할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새가 되어서 사물들을 관찰할 거예요. 첫 번째 곡은 탑이란 노래예요. 파고다 탑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는 드뷔시가 인도네시아 지방의 가멜란이라는 전통 음악에 인상을 받아서 노래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공이라는 악기를 묘사하는 부분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징하고 생긴 비슷하게 시작 부분이 공이 울리고 그 다음에 새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해질녘이죠. 이제 딱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이제 날개를 펼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바네라 아시나요? 이 리듬이 계속 나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또 명명이 되고 또 저녁에 또 춤도 한번 추고 오케스트라 믹스 같은 음악도 올리고 그런 재밌는 노래가 그라나다의 황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비 내리는 정원이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살짝 비가 내렸었죠 아마. 약간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래에서는 프랑스 민요 두 가지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이 멜로디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런 멜로디가 나와요. 첫 부분이 정말 비가 흐리고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전 돼서 좀 밝아지는 날씨도 화창해지는 그런 분위기에 좀 주목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